태백 산맥이 뻗어내린 강원도 삼척군 노곡면 여삼리. 이 산간 마을은 120여 년 동안 장례 재배 전통을 이어온 고장입니다. 장례는 신비의 약초인 산샘의 씨앗을 사람이 옮겨다 파종한 영약으로 10년 이상 20년이 지나야 거둘 수 있고 까다로운 생태와 희소성 때문에 산삼 못지 않은 값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. 아버지가 심은 것은 아들이 거두고 아들이 심은 것은 손자가 수확하는 재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.